안녕하세요. 서영아가 신경미입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드리는 말씀.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제가 사실은 말을 잘 못합니다. 근데 어젯밤에 울지 않으리라. 절대 울지 않아야 된다. 수백 번 다짐을 했어요. 그리고 그림은 부상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청경자 하백님의 마을 옆에 살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. 어렸을 때는 종이가 없으면 그 마당에 머리밭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울지 않아야 되죠. 그래서 네, 여러분 박수 한 번 해주세요. 대구에 제가 20년 됐는데 전부 대구 합동 지방청사에서 전시를 해주신 제가 52년 만에 가장 그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저는 내 봉황은 언제나 항상 반쪽 날개를 잡고 있었고 슬퍼했는데 봉황 날다 플래셔 이제 오늘에서야 결국 날았던 것 같습니다. 모두가 여기 와 주신 분들 응원 덕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그리는 화가는 절대 머리를 쓰거나 술을 놓지 않는다는 것.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고 찾아가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비슷한 갖고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
계속해서 또 한 분의 초대 가수를 저희가 모셨습니다. 연인들의 이야기 하면은 떠오르는 가수죠. 우리 가수 임수정 씨가 오늘 신경미 화백의 개인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. 여러분, 임수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경민님에게 모방한 날과 개인전 개막을 축하하며 하나 둘 셋. 네, 여러분 사진에 가득한 소식 전합니다. 끝났어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너무 재밌고 있어요. 밖에 나올 때 모습 아주 정상적이에요. 그림을 그린 사람은 우리 드라마에서 결혼을 하지. 시골집도 그리고 화장도 그리고. 근데 아가씨를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. 그거 너무